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카페의 상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야 누가 보더라도 뻔하니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카페 바로 옆에 카페가 들어서고 고깃집 옆에 삼겹살집이 들어서는 이유 말이죠. 옛부터 많이 보던 광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편의점이라는 업종에서 바로 옆에 다른 회사의 편의점이 들어오는 등 상도덕이 무너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매스컴이 문제의식 없이 그저 받아 보도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여러 대기업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가령 전혀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은 위치라도 상대 편의점이 생기면 꼭 그 주위로 다른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포화 상태인 도시 지역을 벗어나 작은 시골까지 넓히는 중이더군요. 업계 탑을 달리는 편의점이나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나 이동하는 동선에 있습니다. 편의점 초기에는 상권 분석이 꼭 필요했겠지만 업계 1위가 정해지고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는 편의점 상권 분석이라는 것이 애초에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의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었으니까요. 뭔가 특별하게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커피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순식간에 늘어난 카페도 현재는 편의점의 생태계와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만 비슷하다면 어느 카페건 그 옆에 차리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 개인 카페가 창업을 하기 위해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 저가 라인의 카페라도 업계 1위가 이미 진을 치고 있다면 멀리 피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피한 골목에서 가끔은 개인 카페의 성공 신화도 들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개인 카페를 동네에서 보게 되는 거죠. 편의점의 생태계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 같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걸까요? 편의점을 보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와 MZ세대의 눈에는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한번 그 눈을 통해 보고 싶은데요. 대충 이런 상황일까요? 한 골목에서 모든 메이커의 편의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정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누구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매트릭스는 진실을 못 보도록 진실을 가리는 세계란 말이지. 영화 매트릭스 극중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